제주도 행사에서 집단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게 사실입니까? 이 사실을 숨기려고 엠바고까지 걸었다는 게 맞습니까? 2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모두 모네시 팬들인데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? 사고 경위 좀 설명해 주십시오. 모엔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죄송합니다. 빌 좀 내주세요. 우리 아티스트가 힘들어합니다. 비켜주세요. 죽은 팬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? 팬이 돈을 쓸 땐 사랑한다고 난리더니 죽은 팬들한테 안면을 쏘는 게 모네시 인성인가요? 말 조심해주세요. 정식으로 입장 표명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기사도 자제해 주십시오. 버거스 씨,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. 버거스 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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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NS는 누구 담당이지? 저예요. 왜 사과문도 안 올려? 침묵하니까 더 신나서 덤비는 거 안 보여? 아무래도 이번 일은 모네가 직접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. 야, 너 자다 깼냐? 지금 모네가 잠수탄 거라고, 모네가! 그럼 이 방법은 어떨까요? 망쳐도 상관없다는 거야. 아니 난 거 너라고 밝혀. 내일 아침 학교에 가서 너가 네 입으로 애들 앞에서 밝혀. 내 결백 네가 증명해. 내가 톱스타 되면 전부 다 보상할게. 그러니까 라방 같은 거 하지 마. 넌 아무것도 잃을 생각이 없다는 거지. 이젠 기회는 없어. 거기서. 무슨 소리야 그게? 내가 죽였다고! 황담이! 돌려 내쳤어 내가! 아직도 그 애한테서 못 벗어난 거야? 계속 그 안에서 갇혀 살 거야! 따라와! 와! 어? 내가 말했지? 넌 아일 낳은 적이 없다고! 다들 그러잖아요! 당연히 저지라고! 그건 환각상태에서 벌어진 불가피한 일이야! 네 잘못이 아니야! 아미가 안 죽고 살아있으면요? 그런 일은 없어. 벌써 5년이나 지났어. 아미도 죽여오지듯 다 죽었어. 연구는 살아있잖아요. 그 사람이 덮어놓고 찾아오면 그땐 어떡해요?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어떻게 찾아와? 차라리 이쯤에서 포기하고 은퇴해. 내일이라도 기자회견 열어줄 테니까. 이 아줌마도 누가 섭외했어? 죄송해요. 제가 너무 연기에 몰입을 해서 오바를 좀 해버렸네. 내가 그러라 그랬어. 제대로 안 맞으면 말 나와. 야! 야, 됐고. 빨리 가라 그래. 오! 야, 저에서 완전 올라온다. 야, 이거 터졌다. 와, 이거 알고 좀 돌겠다, 이거. 와! 내가 찍어준 거. 가짜 장례식장의 가짜 유족들이라. 이번 아이디어 너 진짜 좋았다. 새로 만든 곡이야? 완전 마음에 들던데? 남의 가방은 어디죠? 어차피 나 줄 거 아니야? 특히 이 곡. 뒤에게. 가사도 너무 좋더라. 이거 만드느라 요즘 그렇게 바빴던 거야? 나 이제 너한테 곡 주는 거 그만하고 싶어. 사람들 속이는 거잖아.
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로 추앙받고 있으면 이젠 네 노래는 네가 직접 만들어. 나도 3집 앨범까지 할 만큼 했어. 히트곡만도 10곡이 넘잖아. 야야야. 야! 네가 뭘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. 네 노래가 좋아서 히트한 게 아니야. 우리나라 최고 편곡가가 만져주고 한 번에 내가 불러서 성공한 거야. 어찌됐든 난 그만할래. 이 곡 너 못 줘. 아니 안 줘. 내가 너한테 공짜로 곡 받았어? 돈 쳐줄 만큼 쳐줬고 내 덕에 너 오피스텔까지 샀잖아. 고마워해야 될 사람은 오히려 너 아닌가? 일진짓 하던 양아치가 배우라도 하겠다는 거야 지금? 노매야! 지금 옷 갈아입고 가야 돼. 준비해? 어. 방담이 양보? 당연히 교도소에 잘 수감돼 있지. 확실해? 그 사람이 이휘소 확실하냐고.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확인해줘. 느낌이 이상해. 방담이 양부가 맞는지 머리카락이라도 뜯어서 확인하라고. 하, 나 지금 씨. 죽다 살아나니까 별이 심을 다하네. 주용주에 대해 얼마나 알아? 주홍글씨 운영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? 알았으면 진작에 손절했지. 깡패 새끼인 줄만 알았지. 뭐 그딴 버러지 새끼인 줄 내가 상상이나 했겠어? 사람 관리 잘해. 나랑 계속 일하려면 구린내 나는 인간들 상종하지 말고 티키타카에 같이 들어가려면 더더욱 격을 좀 맞춰. 알았다고. 샤바. 이씨 별짓을 다 하네 진짜 씨. 저 정신까지 돌아버린 거 아니야? 다행히도 어르신께서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하신 모양이야. 하루빨리 어르신을 빼내야 합니다. 제가 일을 마치기도 전에 잘못 드실까 봐 하루하루 피가 말라요. 그렇다고 마냥 서두르다간 일을 그렇죠. 신중해. 놈은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로 다미가 총에 맞는 동영상을 만들었어. 그게 단서일 수 있어. 5년 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창그룹 광고예요. 보시다시피 진짜 사람 같진 않죠. 하지만 놈이 만든 다미의 가짜 동영상은 진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죠. 전 국민을 속일 수 있을 만큼. 아빠 제발 이러지 마세요. 너무나도 뛰어난 기술이야. 그놈은 이 기술로 얼마든지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놈이야. 어디에 숨어있든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. 곡은 또 언제 쓴 거야? 귀뜸도 안 하고. 대표님도 마음에 드세요? 지금까지 노래 중에 최고야. 바로 앨범 준비하죠? 타이틀곡은 뒤에게. 이걸로 티키타카 스튜디오 초임 대표가 확정됐어요. 오케이 엔터. 한성우 대표라네요. 그런데요? 본 게임은 이제부터예요. 한 대표를 탈탈 털어봐요. 이 바닥에서 오래 굴러왔으니 뭐라도 나올 거예요. 사례금은 지난번에 두 배. 세 배? 저기 여기 OK 엔터테인먼트 애들 많이 다녀죠. 어떻게 알았어요? 내가 그 한성우 대표랑 좀 신분이 있어가지고. 우리나라 탑스타들은 다 우리 샵 와요? 잠깐만. 이 큰 원장이
한성우 대표 애인이라던데. 작은 원장은 숨겨진 자식이고. 아줌마. 오셨어요, 원장님. 저기 작은 원장님 나오셨네요. 내가 지나가는 동선에는 이딴 거 두지 말라 했지. 아이, 죄송해요, 원장님. 바다 동선 안에? 아, 예, 예, 예. 손님 나가신 지가 언젠데. 바닥도 좀 제때제때 쓸고. 뭐야 이게? 아, 네, 쓸고 있어요. 잠깐만요. 아줌마. 네? 아니 뭔 대역 지어줬다고 이딴 자식 벌대는 새끼한테서. 코가 땅에 닿도록 굽신거리고 있어. 야, 너 뭐야? 너가 뭐야?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. 어른한테 사과해, 이 미친 새끼야. 뭐야, 씨. 야! 야! 돈 준비해놔요. 대화료나 끈 것 같은데? 확실한 거죠? 한 대표한테 혼의 자식이 있다는 거. 확인 절차만 남았습니다. 고생했어요. 약속한 금액 송금할게요. 제 기분인데 서비스로 정보 하나 사드릴까요? 뭐죠? 지금 메투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고 있거든요. 아니 왜 이렇게 참신한 애가 없어? 아니 모니 씨 라이벌이면 응? 연기도 되고 노래도 되고 포스도 만만치 않아야 되는데. 아유 우리 모네만한 애가 어딨어요. 재능충이죠 우리 모네는. 아직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. 갑자기 혜성처럼 누가 짠 하고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요? 안녕하세요. 송지아입니다. 송지아? 모네 씨 매니저 아니야? 맞습니다. 저는 이번 심사에서 빠지겠습니다. 뭐 준비했어요? 자작곡을 준비했습니다. 속고 속는 걸 알면서도 너를 사랑하니까 이끌릴 수밖에 없었어. 내가 선택한 송지야, 네가 미쳤구나. 한 번에 이젠 너한테 안 뺏겨. 우연인가요? 나님, 날 찾아온 건가? 기다렸던 거 아니었어요? 난 그런 줄 알았는데. 같이 탈래요? I'm looking for an exit under darkness. 돌이킬 수 없는 시간과 Now I can see your eyes out. 멈춰왔지 섞여가. 어서와. 당신도 나한테 끌리고 있잖아. 미안해요. 큰일 났어. 방담이가 나타났어. 빨리 홍유곽으로 와. 아무것도 묻지 말고 빨리. 무슨 일이야? 왜 다들 모여 있어요? 뭔 소리야 이게. 금 대표가 우리한테 문자했잖아. 급한 일 있다고 빨리 오라고. 내가요? 난 차 선생이 불러서 온 건데 다미가 돌아왔다고. 아, 내가 그런 문자를 왜 보내? 다미가 어딨다고?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. 닥치고 오라고 해서 제주에서 서울까지 날아왔구만. 누가 장난친 거야 그럼? 잠깐만요. 대표님이 다미를 어떻게 알아요?
주... 이 중에 날 죽인 살인자가 있습니다. 저거 우리잖아요. 어? 맞죠? 그날이에요. 타미가 사라진 날. 저걸 누가 찍은 거지? 빨리 꺼! 저거! 당신이 여기서 날 죽였어! 어떻게 된 거야? 근데 나는 정말 너무나도 결백해. 왜냐면 나는 전날 하루 종일 유시장에 있었거든. 저 봐봐, 화면 봐봐. 나만 지금 저 화면에 빠져 있어. 나도 그날 경찰서에 있었어. 확인해봐도 좋아. 양진모, 너 정말 할 말 없니? 이 새끼가 미쳤나? 너 지금 날 의심하는 거냐? 방원이는 죽었어. 분명히 죽었다고! 정신 차려, 한모래! 누가 보기 전에 얼른 피해야 돼. 이제 그냥 털어놓으시죠. 주원 글씨를 만들라고 시킨 사람 그거 당신이잖아. 너 이 새끼. 무슨 소리야. 주용주가 주원 글씨 운영자인 줄 몰랐다고 했잖아. 그건 모네를 돕느라고. 모네가 찾아와서 얼굴 보고 사정하는 통에 어쩔 수가 없었어. 두 사람 나 만나기 전부터 아는 사이였어? 대표님 어쩐지 쓸데없이 친하다 했어. 처음부터 작정하고 둘이 날 속인 거야? 그래! 뭐 다 터트려! 이 판국에 말 못할 게 뭐 있어? 어? 뭐래? 애란 건 너지? 어? 네가 방담이 이름으로 우리 병원에 와서 아이 지어달라고 했잖아. 내가 너 똑똑히 기억해. 진짜 그랬어? 나 정말 아니라고요. 쌤이 봤잖아요. 담이가 아니라는 거. 아니? 그때 미술실엔 너도 있었어. 같은 교복에 키까지 비슷해서 너를 담이로 착각한 거야. 내 실수였어. 무서우냐? 어? 담이 어떻게 죽은 거야? 난 저 실제가 한순간도 같이 못 있어. 네가 죽였잖아! 이러지 마! 빨리 말 못해! 여기서 내가 제일 억울해! 당신이 억울해? 정말 그럴까? 방담이가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양부가 담을 죽일 이유도 사라져. 그래서 뭐? 근데 당신 이휘솔 마약쟁이로 몰아서 감방에 쳐넣었잖아. 5년 전! 덕성경찰서에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. 수사 결과 발표하던 영상 까볼까? 아이고 답이 나와버렸다. 여러분 이 새끼 때문에 우리가 제주도에서 그 꼴 당한 겁니다. 난 아니야. 아니야? 정말 아무야? 나 지 받은 거야? 지시? 10살이 남철우가 입을 털 것 같지 않아. 실망하긴 일러요. 무슨 소리죠? 가장 다급한 이가 늘 먼저 움직이는 법이죠. 중요한 건 우리 모두 방담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. 우리끼리 싸워선 좋을 거 없어. 그놈이 바로 이거 노리는 거라고. 일리 있는 말이에요. 일단 시신부터 치워요. 누가 올지 모르니. 사설 화장터를 하나 알고 있어요. 이번엔 다들 똑똑히 지켜봐요. 다신 저 끔찍한 시신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가루가 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하자고요.
출발해요. 거기서 봬요. 오랜만이에요. 좀 달릴까? 자네 말이 맞았어. 한모네가 드디어 움직였어. 한 누굴 만나던가요? 엄지만. 오늘 검찰총장이 됐어. 루카, TV 틀어. 네, 회장님. 오늘 엄지만 검찰총장이 임명장을 받고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가졌습니다. 엄지만이 그 자일까요? 이 사건의 숨은 배우.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죠. 지켜보자고. 자기들끼리 알아서 범인을 찾게 될 거야. 살아남고 싶으면. 엄지만한테 사람을 붙여야겠어요. 베일에 쌓여있던 티키타카의 대표 매튜 리가 LH 미디어 금라이 대표의 남자로 모습을 드러냈다. 와 대박. 대표님 이거 진짜 찐이에요? 매... 야 뭐야. 매튜!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은데. 아무래도 그래야겠죠? 상상 그 이상이야. I talk to Lera. Bye. 미안해요. 중요한 전화라 끊을 수가 없었어요. 괜히 어색하네요. 기자들이 오바했어요. 아, 곧 회의라 연구부터 얘기하죠. 스튜디오 대표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. 내정자한테 도덕적 결함이 있더라고요. 저런... 아니, 그런 일이 있었어요? 그래서 말인데... 쓸데없는 기대는 말았으면 해요. 금라이 씨가 티키타카 스튜디오 대표가 될 일은 없을 겁니다. 그게 무슨... 경고 하나 하죠. 앞으로 내 사람들 흔들어서 위치 추적하고 기자 대동해서 사진 찍는 짓 안 했으면 좋겠네요. 너무 하수 같잖아요. 애꿎은 운전기사만 오늘 해고됐어요. 그만하려고 날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? 탁으로 할 걸 그랬나요? 나름 최대한 예의 차린 건데. 이런 모욕 처음이네요. 두 번은 없을 거예요. 다신 볼 일 없을 거니까. 자, 소미티 부탁해요. 한 잔이요. 나 선생. 벌써 편곡 끝났어요? 대표님, 제가 지금 동영상 하나 보낼 테니까 얼른 확인해 보세요.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어요. 어떻게든 성공해 보이고 싶어서 그랬어요. 똑똑해 알아도 네가 잘못한 게 뭔지 알아? 작곡할 실력이 안 되는 거 상관없어. 돈 주고 곡 사는 거 그것도 상관없어. 중요한 건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거야.
처음부터 내가 알았으면 지하 따윈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었어. 잘못했어요. 도와주세요. 내가? 내가 왜 그래야 되지? 너란 애 이제 아무 가치가 없는데. 오 실장 들어와. 오 실장! 부르셨어요? 기자들한테 전해. LH 미디언 더 이상 모네와 재계약하지 않겠다고. 상하기 전에 팔아야 제값 받지. 네? 대표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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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는 짓이야? 저는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. 그 노래는 내 노래야, 미친이야! 완전 하나... D에게 내가 그 노래를 누굴 생각하면서 만든 줄 알아? 담이야. 제주 오산도 집단 사망 사건 생존자 7인에 대한 혈액 검사 샘플이 바꿔치기 된 것 같습니다. 무슨 근거라? 모두 같은 사람의 혈액인 거 방금 확인했수다. 이번 수사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.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.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. 나 너무 아파. 여보. 여보? 빨리. 여보! 여보세요? 뭐야, 먹통이라. 씨. 빨리 집으로 와. 나 너무 아파. 여보. 여보. 빨리 집으로 와. 나 너무 아파. 여보. 빨리. 나 진짜 천재인가 봐. 멍청한 것들.